개만 잡았더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박사 죽이고요. 왼발 슛! 들어가! 들어갑니다. 골! 오늘 원정에서 먼저 선제골을 기록하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스코어 1대0. 이랜드 기운이 만만치 않았다니까요. 네. 저는 오늘 이 이랜드의 이 모습이 정말 이번 시즌 거의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예. 네. 스코어 1대0 그 선제골의 주인공은 바로 권기표 선수였습니다. 약간 자반의 경기를 잡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송선호 감독이었었는데 오늘 경기도 꼭 잡아내야 되는 경기인데 지금 한 골 먼저 실점했습니다. 네. 공교롭게 구천 입장에서는 아쉬운 그 순간에 골이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랜드고요. 먼저 실점이 나오고 있는 구천입니다. 자, 후방 지역에서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최철원 골키퍼였었는데 최철원 골키퍼를 보고 떠있는 볼이었기 때문에 왼발 발등 시원하게 이용하면서 골키퍼를 이겨내는 슈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득점에 성공했었고 권기표 선수가 이 본부석 중앙까지 와서 셀러브레이션 했기 때문에 네. 부천 팬들의 야유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